그러니까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 수준이나 윤석열을 둘러싼 의혹이나 다음에 정치 행보, 외교 행보에 대한 이 비판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준이 똑같은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실무자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번 나토 순방에서 생겨났던 의혹들과 다음에 비판 논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든지 반박의 논리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유튜브를 동원하거나 국힘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최고위원들 동원하는 수준을 보아하니까 윤석열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즉 윤석열 시스템 내에는 모두가 완벽하게 예스맨들로만 구축되어 있고 각하, 영부인, 부인께서 사모님, 각하와 사모님, 방구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옥필이 소리가 납니다. 각하와 영부인께서 귀신은 방구의 냄새는 향기롭도 못해서 극락으로 향하는 향료의 냄새와 같습니다. 각하 계속 끼워주십시오. 기왕 만날 때마다 회의를 시작하거나 미팅을 시작하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한 방씩 끼워주시고 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면 일의 효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다는 그들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다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간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폭군과 폭군의 시대는 간신의 시대와 같이 결부되는 것이거든요. 폭군의 시대는 간신의 시대와 결부가 되는데요. 제가 한 두세 달, 한 주에 그 연산군의 7대 폭정, 유튜브에 제가 라이브 해놨는 거 있습니다. 연산군의 7대 폭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그때 연산군의 7대 폭정을 뒷받침하던 신하의 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하의 세력. 우리나라의 사색 당파들은 나름대로는 동인과 서인에서 출발하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가고 할 때는 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 사상 논쟁, 유학에 대한 사상 유파 논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는 형식 논리라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산군 시스템, 연산군 시대에 연산군의 조정의 핵심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로 갔느냐? 초반기에는 아버지 성종으로부터 성종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고갱 기신들로 시작을 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난 다음에 연산군이 다 쳐내고 중요 직책을 맡긴 놈들은 완벽하게 이게 소위 말하는 대북일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인 가운데도 대북이 있고 소북이 있는데요. 사색 당파가 동인 서인, 그래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 서인이 노론과 소론 이렇게 갈려지는데 또 북인 안에서도 대북과 소북으로 갈려집니다. 그런데 이 대북 연산군의 최측근 임사홍 일파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성리학의 유파로서의 철학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산군의 방귀 소리는 아름답습니다. 연산군이 주시는 술은 달콤해서 먹어도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간신 몰입의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간신 몰입의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사색 당파들이 노론에서 소론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노론이 남인으로 갔다가 남인에서 노론으로 갔다가 이런 환국이라고 하는 숙종 때 여당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학문적 기반과 철학적 기반이 있는 건데 연산군 시스템 때는 연산군의 연산군이라는 폭군에 빌어먹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개인적 치부를 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연산군이 뽑아올린 흥청들 가운데서 떡고물로 떨어지는 여자를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천하의 간신 몰입 애들만 우글우글 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시대의 주류 신하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간신 몰입이 했습니다. 그들이 논의하는 이야기들은 전혀 연산군 일기 연산군 실록은 군의 일기로 이름이 되어 있죠. 세종실록, 태종실록, 정조실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왕에서 군으로 격화되기 때문에 연산군 일기인데요. 연산군이 정말 막 13년 재위기간 동안에 막판에 대해서 막 사람 찧어 죽이고 다음에 흥청들 데려와서 쇼를 하고 막 등등할 때 조정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조선의 조정회의에서 실록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하고는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서 마치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학급회의, 그 초등학생에 대한 또 모욕이다. 하여튼 이런 조직폭력배들이 모여가지고 조폭집단, 양아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의 돈을 뺏고 어떻게 하면은 백성의 여인들을 뽑아올 건가 이런 논의만 합니다.
지금 제가 아주 극렬한 표현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10명, 20명의 이너서클 그룹, 보이지 않는 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또 이런 대목에 꼭 천공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데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얕은지간에 대통령의 향기와 영부인의 방귀 향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극락으로 보내버릴 만큼 향긋한 냄새를 풍깁니다 라는 천하 간신배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시스템 전체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완벽하게 이번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간단하게 해명하고 또 유감 표명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재난 대처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유럽에 있는 동안에는 물론 본인 입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로 나온 거지만 내가 지금 서울에 달려가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했던 윤석열이 돌아와서는 표정을 싹 갈아엎고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그 다음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이런 재난이 불가피한 것이고 피할 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런 낡은 인식은 바꿔야 된다고 공무원들을 때리패고 있지 않습니까? 촛대뼈를 그대로 찾는 거거든요. 그 옛날 우리 유명한 속담에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자들을 일러서 하는 말을 나는 바담풍 할 거니 내가 혀가 짧아서 바람, 리얼 바람이 안 발음이 안 나와서 디귿 발음밖에 안 나와. 나는 바담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해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가 부리는 자, 내보다 약자인 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친다는 뜻에 그것을 경계하는 속담이거든요. 윤석열이 보여준 내로남불은 바로 그 내로남불입니다. 지금 전국의 공직사회가 윤석열이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도대체 복지 부동하고 현장 행정 없이 탁상 행정만 하는 너네들 현장으로 달려가. 지는 현장으로 달려올 생각을 안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역대 왕들 중에서 그래도 연산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왕들은 신하들이 현장으로 달려간다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 왕이 그런 모범을 보여왔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사태를 대한민국의 통치 행정 통치 시스템의 붕괴 사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행정 통치의 붕괴 시스템의 대표적인 은사가